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뒤동숲 에피소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말에 출장을 다녀와가지고 오랜만에 이걸 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에이프릴이 보냈습니다. 에이프릴이 이사갔네요. 저번에 이사간다고 얘기했었죠? 안녕. 난 오늘로 이 마을과 안녕하게 됐어. 이사간 마을에서도 너처럼 재밌는 이웃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려고. 그럼 또 보자. 영원한 아이돌 에이프릴이 보냈네요.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레이스 매장에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옷은 뭐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거 꽃으로 머리 한번 달아볼까요? 써볼래. 좋은데? 좋았어. 이대로 착용하고 갈래. 내일, 불꽃축제에 의상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리카르도 물건도 샀고, 그리고 옷 가게도 한번 들려보도록 할게요. 미용실 가서 핑크색 머리로도 바꿔볼까요? 카트리나 안녕, 오랜만이야. 머리 좀 하러 왔는데? 헤어스타일. 잘 부탁해. 그럴리가. 얼마나 여성스러운데, 이 지금 느낌이. 살짝 캐주얼한 느낌으로요? 느슨한 느낌? 몽환적인 느낌이야. 밝은 계열. 나는 달콤한 사랑의 색이 좋을 것 같아. 잘 부탁드립니다. 스피디님. 뿅. 와우. 러블리한 머리가 탄생했네요. 어디 보자. 아주 좋아. 이제 코디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옷가게로 가볼게요. 앤 안녕. 그래. 잠깐만. 옷이 왜 이거야? 왜? 왜 옷이 이거죠? 정말 안 되겠군. 비장의 무기. 이걸 사용해야겠어. 어때요? 예쁘죠? 이거 일본 어떤 사람이 만든 패턴 옷인데 진짜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 핑크색이면 더 좋으련만? 와, 이거 일본 그 머리 아닌가요? 양파 머리래. 와, 나 해볼래. 이거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야, 그만둘래. 간다. 자, 그러면 제가 내일 저녁으로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불꽃축제의 날이에요. 신난다, 불꽃축제래. 여름밤에는 보통 불꽃축제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김레일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레일 님이 불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하는데 전 뭐 실제로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부러웠어요. 불꽃축제. 여수에도 불꽃축제를 한다니. 와우. 여러 안녕. 불꽃축제 한다면서?
와, 모자 받았어. 빛나는 하트 액세서리래요. 좋았어. 오, 불꽃축제 짱 예뻐. 왜또안 하지? 짠. 자,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귀엽다. 어때요? 러블리한가요? 자, 여기서는 특별 이벤트를 할수 있습니다. 여우기네요, 안녕. 그래요. 500벨. 굉장히 비싼데 해보도록 하죠. 자, 행운권. 뭐가 있을까요? 자, 행운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 뭐야? 안에서 쪽지가 나왔다. 무슨 내용일까? 헐, 꽝, 아차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회원권 다시 사야겠어. 일단 한 번만 더 해보고 바꿔볼게요. 자, 한번 더. 제발. 쪽지가 나왔다. 무슨 내용일까? 이상이래요. 이상이 뭘까? 자, 바꿔보도록 할게요. 경품권 좀 바꾸려고. 여우행운권 2억. 아싸, 이상. 러브 테스터가 뭐지? 뭔가를 받았습니다. 러브 테스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아차상 좀 받으려고요. 헐. 화려한 폭죽이다. 여러분! 타란툴라요, 타란툴라! 타란툴라, 타란툴라! 타란툴라다! 아까 타란툴라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반에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저렇게 박수 치면서 좋아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근데 반에서한테 2주 동안 말을 안 했니? 맞아, 하늘 진짜 예뻐. 예쁜데 내가 아까 방금 타란툴라 놓쳤어. 어떡하지? 짜잔. 자, 아까 받은 물건은 지상으로, 지하로 가봅시다. 여기 한번 물건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받은 미니카. 아, 이거구나. 전시용이네요. 이거 뭐지? 러브 테스터. 환장하겠네. 아, 이거 보세요. 아이템 이걸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뭐 아무런 그것도 되지 않네요. 이건 뭐야? 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 공이 날라가요. 보세요. 쏘세요! 이거 로또 하는 거 아니야, 로또?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진짜 오늘 별의 별일이 다 있네요. 아까 나오면서 타란툴라도 봤었고, 이상한 버섯도 자랐어요. 신기하다.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여러분. 저 집에서 나오다가 타란툴라한테 잡혔어요. 아니,
타란툴라 맞나? 그 집게 뭐죠? 타란툴라랑 타란툴라 맞나? 아무튼 걔한테 당했어요. 이게 뭐야? 저 진짜 도망 다녔었거든요. 너무한다 진짜. 뭐야? 이 시간에 진짜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럼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